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와 공유하실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눠주실 수 있는 성품이라 하는 뜻에서 분여적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든지 전능하시다든지 전지하시다든지 불변하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지만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러한 속성을 가져야 하는 이러한 속성을 윤리적 속성 또는 분여적 속성 또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갖는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 깨끗, 정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 성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을 명령하시고 성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떠나 계시다. 그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하신 깨끗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울며 쫓겨남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담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 못 듣는 줄 아느냐? 내 손이 짧아 못 돕는 줄 아느냐? 아니죠.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쫓아내시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분이 계십니다. 곧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는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대변하시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또 속죄 제사를 올리십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을 씻는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대신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날마다 새 옷을 입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로 사람을 단장하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죠. 또 성경을 외우고 또는 예배 의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한 의식이나 행위 자체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으로 더러운 채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외식이라고 했어요. 껍데기로 꾸미는 사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성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결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서 말이 달라지고 삶이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깨끗해져야 죄와 모든 허물의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 우리의 겉도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 2장 5절에 보이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 하나님과 참 어떤 때는 의견 충돌이 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명령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자들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며 결혼생활하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면서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절연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은, 말을 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고 흠없게 되는 것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거룩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결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물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의 기독교가 같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문제는 믿고 알지만 그대로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 뉴스 보도를 통해서 큰 사건이 터질 때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다 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볼 때 자신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경성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이켜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 속에 우리들도 거룩함을 나누어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끗한 삶,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연약을 체험할수록, 나의 부족을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즉 거룩한 신자, 즉 성도의 삶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의적 속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역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지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를 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른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랑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쓸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육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에로스 사랑,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타산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할 것이고 이렇게 이기적이면 타산적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인데 변하기도 쉽고 또 사랑이 컸던 만큼 변하면 미움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혈육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형제와 친척, 가족 간에 느끼는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의 우정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우정은 달리 분류하기도 하는데 필리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도 필리아, 사랑이란 말과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 형제 사랑, 이런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하시는 앞서가는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소년 시절에 루터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혹독하게 매를 맞고 책망을 듣습니다. 이렇게 자라왔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늘 자기의 잘못만 찾고 또 자기를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서는 희생적인 사랑의 하나님 죄인 아니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해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희생한 이런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느 농부집에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자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 튀어나오느라고
벽에 이어지은 닭장의 닭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봄이 돼서 이제 병아리를 품고 있던 닭이었는데 불이 꺼진 다음에 가보니까 까맣게 어미닭이 타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쯧쯧, 참 미물의 짐승이지만 그걸 꺼내주지 못한 미안함 속에서 그 닭을 치우니까 그 밑에서 노란 병아리 짹짹짹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비록 미물의 짐승이지만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 속에서 연기 속에서 뜨거움을 참으며 새끼들을 지켜낸 모성, 이런 데서도 바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사랑했다가도 미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또 높아지든지 비천하게 되는 어느 경우에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지만 이 서약한 그걸로가 아니라 진정 이 사랑의 서약을 지켜갈 때 점점 사랑의 도수가 깊어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1920년대에 일제의 나라를 뺏긴 아픔 속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유학생들에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기를 힘써 노력합시다. 그러자 강연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연 발생적인 것인데 노력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도 선생님 말하기를 사람의 감정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풍성해지고 커지고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프랑스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더 한층 깊어지든지 아니면 점점 식어진다. 결코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든지 아니면 사랑이 식으면 점점 식어지지 그대로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친구와 이웃, 그리고는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